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 예고해드린 것처럼 철강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한번. 왜냐면 철강을 직접 투자하신 분들이 뭐 비중으로 따지면 뭐 삼전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뭐 적긴 하시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꽤 좀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많죠. 철강 이런 거는 기간 수익률로 거의 탑이죠 지금. 예. 네. 아 그래요? 예. 네, 중소형 철강사들 주가가 아주 뜨끈뜨끈했습니다. 네. 영광로예요. 아 영광로입니까? 네. 영광로예요. 네. 자 과연 이 철강은 어떻게 또 우리가 접근하고 어떻게 네. 투자를 해야 될지 유진 투자증권의 방민진 연구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우리 방 위원을 인터뷰를 많이 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철강 경제 TV에서도 하고 제가 아주 신뢰하는. 네네네. 네? 철강은 철강 관련주들은 특징이 또 뭐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면 어제 뭐였죠? 그 화학 같은 경우는 산업이 좋을 수요랑 뭐 이렇게 주가랑 하여튼 뭐 이렇게 불일치 뭐 이런 이제 기간들이 꽤 있다 이런 얘기 아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이른바 사이클 많이 타는 많이 타죠. 요 철강 그런 거죠? 네, 시클리컬 대표 주자죠. 경기 화학도 그렇지만요. 경기에 순환하는. 네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글로벌 경기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일단은 그 기대감을 굉장히 좀 빠르게 반영하는 그런 이제 원자재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특히 뭐 특징을 꼽자라고 하자면은 뭐 대표적인 이제 오버서플라이 산업이잖아요. 공급 과잉 산업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 네, 늘 공급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수요가 뭐 좋아진다라고 해도 사실은 네. 공급이 이제 금세 그걸 좀 따라잡는 그런 패턴을 이제 과거에 좀 많이 보여줬고. 아, 철강은. 근데 왜 그렇습니까? 네. 예를 제 상식으로는 무슨 제철소를 신설했다라는 뉴스는 못 들었는데. 네네네. 제철소 뭐 US스틸 또 뭐 우리 포스코 바오산 뭐 이런 세계적인 제철소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오버서플라이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수요가 늘어와서 야 고로 하나 더 만들어 이런 거 없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는 없죠. 예, 네. 2000년대 중반부터는 굉장히 많았지만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가동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아 지금도. 예, 그러니까 국내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풀 가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저조한 상황이고 네.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오버서플라이 그러니까 오버캐파 규모가 거의 뭐 한 5억 톤에 육박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지금요? 네네. 지금 맛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더 생산을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캐파들이 뭐 전부 다 유효캐파는 아니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노후화된 설비들이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고요. 그렇지만 유효캐파가 아닌 거를 감안을 해도 네. 네, 굉장히 좀 많죠. 네, 그래서 항상 이제는 그 공급 이슈가 이제 끊이지 않는다라는 게 철강 산업의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었죠. 그런 것들도 세계 철강주들의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었을 거고. 그렇죠. 근데 포스코가 10년 만에 최대 분기 실적 나왔어요. 네.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격이 그만큼 강한 건데요. 네. 예, 과거에 이제는 뭐 2007, 8년도 이제 네. 슈퍼사이클을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의 이제 가격 수준은 사실 이제 그때 못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10년 만에 뭐 캐파들이 엎어진 것도 아니고 네. 예, 갑자기 왜 이렇게 가격이 강한 거냐 예, 이런 어떤 질문들을 이제 최근에 많이 받게 되는데요. 네. 뭐 차트를 일단 준비를 했으니까 네. 차트 하나 보실까요? 네. 예. 지금 첫 번째 차트를 좀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가격 강세가 이제 본격화된 거는 사실 지난해 이제 한 10월 넘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네. 근데 많이들 이제는 중국 가격이 사실은 글로벌 가격을 견인을 한다라고 이제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번 사이클의 이제 굉장히 큰 특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하고 유럽이 훨씬 강하거든요. 네. 예, 오히려 이제 중국이 좀 끌려가고 그러네요. 있는 분위기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미국과 유럽에서 가격이 강한 이유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는 이제 오버서플라이 산업이고 네. 이제 그게 항상 문제였던 건데 지금 이들 지역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쇼티지. 네. 네, 정말 철강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쇼티지인데 이 쇼티지, 네, 쇼티지라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오랜만에. 네. 근데 이제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두 번째 차트를 좀 봐주실까요? 네. 조강 생산량 예, 증감률 추이인데요. 조강 생산량은 뭐예요? 샘물을 얼마나 생산을 했느냐. 샘물. 네, 기본적으로 이제 샘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지난해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팬데믹 영향으로 지금 2분기를 보시면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굉장히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예, 있습니다. 작년 2분기. 네, 지난해 네. 이제 뭐 4월 달부터 이제는 한 7월 달까지 네, 네. 거의 YY로 한 20% 30% 예,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죠. 네. 사실 이제 고로라고 샘물을 뽑는 기본적인 설비인 고로라는 설비가 사실 그냥 함부로 끌 수는 없거든요. 정말로 타격이 장기화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끌 수 있습니다. 한 번 끄면 이게 오래 가죠, 이거. 네, 이걸 다시 키기가 이제 쉽지가 않고 보통 뭐 기술적으로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소요가 된다라고 그래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게 되려면 엄청 오래 걸린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정도 2, 30% 이제는 생산량이 줄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고로가 꺼졌다는 소리고요. 네. 네. 이들 지역에서 이제 고로를 꺼놨는데 9월 달 넘어가면서부터 완성차를 중심으로 수요가 생각보다 탄력적으로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렇죠. 네. 예, 들려오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는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예, 이 자동차 생산 대수 회복하는 게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줬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고로를 당장 키려고 해도 이게 켜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4개월에서 네.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는 쇼티지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뭐 여기 쇼티지라고 하면은 저기 뭐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남는 게 그러니까. 예, 오버서플라이니까 그게 넘어가서 이제 금방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미국하고 유럽이 보호무역주의 네. 굉장히 최근에 이제 강화가 됐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그 미국에서 섹션 23이죠라고 해서 관세를 수입재에 그렇죠. 물리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물량들이 유럽으로 들어가니까 유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였거든요. 미국이 안 사주니까 그 이제 저가 중국산 철강재가 유럽으로 들어가니까 세이프가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네. 네, 섹션 23이조도 그대로 있고 지금 이제는 세이프가드도 올해 이제 7월 때까지는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재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 예, 자국의 생산량은 빠르게 올라오지 않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쇼티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미국하고 유럽이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의 지금 네 번째 그 페이지의 네 번째 차트를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중국 HRC 철강수 현물 스프레드와 포스코 영업이익률. HRC가 맞습니다. 뭡니까? HRC가 이제 열연강판이고요. 예. 철강제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가장 기준이 되는 품목으로 저희는 보통은 열연강판을 듭니다. 그래서 열연강판 가격과 대표적인 원재료인 철광석 현물 가격의 스프레드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이 차트는 제가 이제 포스코 영업이익률을 한 개 분기 후행해서 그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잘 따라가잖아요. 네. 한 개 분기 후행해서 이 중국의 스프레드를 이제 포스코 영업이익률이 따라가죠.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말부터 이 스프레드가 이제 갑자기 막 폭증을 했고 네. 그게 이번 1분기 포스코 영업이익률로 고스란히 반영이 된 거죠. 지금 이제는 잠정실적 기준으로는 별도 기준 영업이익률이 13.8%가 네.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품 가격과 이 원재료인 철광석 그 가격의 스프레드니까 이게 한 분기 정도 후행하면서 포스코의 영업이익률에 거의
네. 거의 같이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프락시죠. 네. 네. 우선 이번 분기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거 보시면은 최근에 요 그래프들, 선 그래프들이 다시 올라오잖아요. 네, 2분기도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그렇습니까? 갖게 하죠. 혹시 그 자료 보시기가 모바일로 보시기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그 저희 페이지 2 앱 있죠. 거기에 저희가 자료를 업로드를 해놓... 올려놓을게요. 네, 올려놨으니까. 올려놨어요? 네, 그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철강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제 최고 실적을 포스코가 냈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냈는데. 근데 이제 수요 공급 아까 오버 서플라이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중국 쪽에서 생산량을 못 늘린다라는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환경이라든지 대기 오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쵸. 안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 죽게 생겼는데 처리 문제입니까 지금?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규제를 네. 좀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로 심각해요, 그게? 아직까지 생산량이 아주 뚜렷하게 줄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예, 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최근에 네. 이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의 세 번째 차트 하단의 왼쪽 차트를 이제 보시면요. 네. 중국 철강 내수 가격이 물론 큰 그림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가격을 따라가고 있지만 지금 춘절 이제는 이후에 갑자기 이제는 키 맞추기를 하면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굉장히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급등하기 시작한 게 이제 3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였는데 네. 이때 바로 그 감산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물론 이제는 중국의 이제 공신부라는 데서 작년 말부터 탄소 중립 때문에 2021년도 조강 생산량은 절대로 늘면 안 된다. 네. 네. YY로 역성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시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약간 반신반의했거든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네, 진짜 그런 진위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마진 스프레드가 좋은데 철강사들이 생산량을 얼마나 늘리고 싶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는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걸 누를 수가 있겠느냐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월달에 중국의 이제는 탕산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포항과 같은 대표적인 철강 생산 지역입니다. 네. 근데 그 당산시에 환경부에서 감찰단이 파견이 되더니 네. 감찰을 하고 나서 7개 이제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적발 기업들을 이제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7개 기업한테 상반기까지는 50% 감산, 하반기까지는 30% 감산을 명령을 네, 한다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중국이 진위를 가지고 있구나, 네. 정말 탄소 중립의 생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시장에서 하게 된 거죠. 말만 하는 게 아니구나.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는 제품 가격이 더 튀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저 준비해 오신 저 이 페이지 차트를 보면 그 중국의 일평균 조강 생산량 추이라든지 뭐 이런 그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중국의 일평균 조강 생산량이 지금 이거는 2월 달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데요. 네. 네, 1, 2월 달은 YY로 12.6%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산을 한다라고 하더니 네, 1, 2월 달에 이게 YY로 12% 이상 예, 늘지 않았냐. 예, 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이제 당산시에 대한 어떤 규제는 3월 중순 이후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3월 달 데이터부터를 좀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큰 그림에서는 사실은 YY로 주는 게 그렇게 쉽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에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산시가 아닌 나머지 지역에서는 얼마나 또 생산량을 늘리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전국 단위로 이게 생산량이 줄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은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저희가 사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2016년에서 18년도 상반기까지 있었던 공급측 개혁 사이클 같은 그림이 연출되지 않겠느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포스코 엄청 좋았죠.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에도 사실은 생산량이 줄었냐 줄지 않았거든요. 예, 물론 이제는 캐파는 이 기간 동안에 이제는 많이 줄었지만 전체 뭐 한 1억 5천만 톤 정도 네. 이제는 공식 캐파 기준으로는 캐파를 줄이긴 했지만 생산량은 그때 당시에 워낙에 수요가 좋았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기대를 했던 부분은 수요가 증가하는 거 못지않게 사실은 생산량이 늘 따라오는 게 문제였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상회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이제는 시황 개선으로 이어졌고 올해도 지금 상반기까지는 중국의 수요가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생산 증가율이 그것만큼은 안 따라가면 좋겠다. 네. 그래도 충분히 이 가격의 강세를 누리고 수익성 개선을 좀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이제 철강제의 주 수요처가 네. 자동차 그죠? 자동차 건설 자동차 조선 이런 데고 조선. 기본적으로 건설이 있는데 네. 자동차 소선은 대부분 포항제철이나 포스코나 현대제철 걸 쓰죠. 근데 이제 건설 현상이나 이런 데는 중국산도 들어오는 거죠.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건자재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철근 같은 경우에는 수입재 비중이 굉장히 적은 품목입니다. 아, 철근. 네, 철근은 순수하게 거의 내수라고 보시면 돼요. 내수예요? 그러니까 수입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는 모양이죠? 지금은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분기에 이제는 제강화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단가 인상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철근 가격이 중국 내에서 저 예를 들면 저 생산이 이렇게 많이 없으면 그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중국 내에서도. 네네네. 따라서 한국 그 철근 가격도 올라갑니까? 전반적인 가격 트렌드는 쫓아갑니다. 네, 가격의 어떤 변동은 밖에서 온다라고 늘 보시면 되고요. 네. 그게 이제는 과거에는 중국이었는데 이번 사이클만큼은 특이하게 미국과 유럽이 그걸 견인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중국이 그걸 쫓아가고 있고 네. 그리고 국내 가격이 이걸 쫓아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마지막 표에 보십니다. 롤마진 추이가 있잖아요. 국내 철근 롤마진. 네네네. 이거 무슨 개념이에요? 아까 앞에서 마진 스프레드를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이제는 판재의 대표 주자인 열연강판과 네. 철광석 가격의 스프레드죠. 네. 근데 이제는 철근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로 철 스크랩을 쓰기 때문에 네. 전기로로 이제는 철근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근 가격과 이 철 스크랩 가격의 예, 스프레드를 우리가 롤마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철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모아와서 납품하는 네. 그 스크랩들. 네. 네. 그것하고 철근 유통가. 이게 굉장히 높아졌네요. 네, 최근에 2분기에 철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분기 가격을 고시를 하거든요. 네, 최근에 2분기 이제는 고시 가격이 발표가 됐고 네. 전분기 대비해서 8만 8천 원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이 됐는데 네. 지금 워낙에 지금 시장 뭐 수요 상황도 좋아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유통 가격이 이 부분을 지금 완전 풀리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잘 만들고 해외에도 잘 파는 거랑 중국 회사들이 잘 만들고 해외에도 잘 파는 거는 뭐가 뭐 종목들이 좀 있습니까? 국내에서 이제는 수출하는 품목들은 주로는 이제는 고급 강제죠. 네, 자동차용 강판이라든가 강판. 네, 이런 뭐 조선용 후판, 에너지용 강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주로 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잘 만들고 잘 네, 팔고 네. 중국은 뭘 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네. 저가 재료가 나옵니다. 예, 커머러티 제품이라고 해서 뭐, 봉용강부터 시작해서 네. 네, 아니면 열연 강판 싼 거. 네. 그런 부분들이 나가고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네. 자동차용 강제는 내수향이에요. 바오산 강철이 이제는 자동차 강판의 대표 주자인데 네. 아직은 중국 내에 완성차 업체한테 주로 이제 납품하고 있고 물론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품질력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 저도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이슈를 제가 한 두 달 동안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철강 이거 되겠나 이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네. 사람인데 생각을 좀 바꿔볼까 네. 늦었지만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ESG거든요. 네. ESG의 E가 환경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 한 30년 동안 전 세계 경제의 기조는 그야말로 이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한 시장에 그죠? 그러니까 환경이 뭐 빨리 만들어가지고 뭐 그게 이제 중국이 그걸 주도한 거잖아요. 근데 네. 중국이 2060년 탄소제로 선언하고 뭐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더 빨리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경제 운용의 어떤 축이 좀 바뀌는 국면에서 이런 철강 회사 같은 데들이 의외로 가격의 인상이 추세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 네. 오버서플라이가 조절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그런 게 지금 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주가가 이제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큰 사이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탄소 중립을 이제 각 국가가 선언을 하고 있고 지금 유럽이 그 부분을 이제 주도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페이지로 잠깐만 돌아오셔서 네. 네, 조광 생산량 증감률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9월 넘어가면서부터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를 감안을 해도 네. 지금 정도면 생산량이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데이터는 지금 2월 때까지는 거의 유럽이나 미국이 지금 생산량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다라고 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뭐 최근에도 미국의 뭐 US 스틸 뭐 고로 하나가 뭐 테크니컬 이슈로 이제는 갑자기 가동이 중단이 되었다 등등 네. 뭐 유럽에서도 가동을 재개를 하려다가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딜레이가 됐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는 요즘에 이걸 보면서 약간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그 의도가 뭐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탄소 중립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줄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도 똑같이 느껴야만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당장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탄소 중립하기 위해서 수소환원 제철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먼 얘기입니다. 네. 당장 10년 이내에 수소환원 제철이 상용화되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죠. 그 전에는 뭔가 정말 액션이 취해져야 돼요. 네. 네. 생산량을 줄여서라도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이요. 그걸 위해서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기로로 갈아타든지 아니면 수소환원 제철에 정말 진위를 가지고서 대규모 투자를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예.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제조 원가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실은 보호무역주를 더 강화해서 자국 철강사들을 좀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국 철강사들이 돈을 잘 벌어야지 그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겠죠.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을 약간 통제를 하니까 가격이 이렇게 잘 오르고 수익성이 좋아지더라. 라는 거를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생산량을 다 회복을 시켜서 예, 빵빵 돌릴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미국인데요. 네. 미국이 뭐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최근 2년 동안에 사실 시장 재편이 굉장히 본격화되었어요. 철강사들이 많다가 현재는 4개 철강사 중심으로 지금 재편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M&A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4개 철강사로 재편이 되고 2개의 고로사와 2개의 전기로사 이런 식으로 지금 재편이 됐는데 이 고로사들조차도 탄소 중립하기 위해서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로로 네. 갈아타기 위한 어떤 시도들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들은 지금 가동률을 무리하게 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네 일단은 M&A 하고 났으니까 뭐 효율성 안 나는 설비들은 약간 정리를 하기도 하고 네 전기로를 갈아타기 위해서 수익성도 좀 살펴야 되고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 지역에서 이제 공급 통제를 조금 더 길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고 중국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진위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네. 정말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당장은 사실은 전기로로 갈아타는 것도 쉽지 않은 나라예요. 네. 왜냐하면 개발도상 국가라서 철스크랩 발생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거 밖에서 다 사오게 되면은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로로 갈아타는 것도 쉽지 않고 수소환원 제철도 아직 먼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생산량을 줄여서 탄소 배출을 예,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한 가지 일본 제철. 네, 일본도 글로벌리 이제는 생산량을 많이 이제는 하고 있는 국가니까요. 일본 제철이 지난해 말에 캐파의 20%를 감축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20%라고 하면은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연산 한 1,000만 톤 규모고. 네. 1,000만 톤이라고 하면은 딱 가
감이 안 오시겠지만 현대해철의 고로케파가 1200만 톤이거든요. 거의 현대해철 못지않은 그 규모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왜 그런 시도를 했느냐, 결정을 했느냐. 물론 뭐 내수 인구가 감소하고 내수가 중장기적으로 줄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탄소 중립과 관련된 어떤 이제는 생산량 통제 이 의도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철강 섹터 가장 큰 문제가 오버서플라이였는데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될 가능성 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저는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여러모로 상황은 좋은 것 같은데 주가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프가 뭐 생각보다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네. 뭐 일단은 네.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이미 지난 4분기부터 많이 반영을 하고 있었고요. 아,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번째 차트 어떻게 보면은 포스코 영업이익률의 선행 지표를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가는 실적보다 한 개 분기 더 먼저 움직입니다. 네. 1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했지만 이미 기관 투자자분들은 그럼 2분기 실적은 이 이야기를 넘어간 지 이미 오래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네. 아 2분기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아무래도 4분기에서 1분기로 넘어오는 이 모멘텀보다는 약할 거니까. 예,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모멘텀이 약간 약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산업이 과거처럼 그냥 오버서플라이 산업 이라서 이거는 트레이딩이야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네 모멘텀 플레이 관점에서는 이미 가장 좋은 구간은 지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스토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스토리는 계속된다. 네. 그러면 철강 투자 철강 쪽에 투자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철강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네네. 큰 이제 뭐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데가 있고 큰 거고. 네. 그다음 중소형 철강사들이 쭉 있잖아요. 어느 쪽이 개인 투자자들이 좀 이렇게 보면서 투자하긴 더 좋을까요? 네. 뭐 일단은 주가는 사실 같이 갑니다. 네. 포스코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긴 하지만 아, 다 같이 가는군요. 네, 철강은. 다 같이 가죠. 왜냐면은 업황 자체가 포스코가 네. 열연강판 가격 인상하면은 하공정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쓰는 냉연 업체들, 강관 업체들 실적 다 같이 좋아지거든요. 네, 약간의 시차를 두고요. 네. 그래서 주가는 이제 다 같이 가는데 최근에 뭐 주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소형 철강 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네. 아무래도 이제는 철강 중소형 주들의 특징은 좀 유통 물량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기대감들을 좀 많이 반영을 했고 네. 지금 제가 추정을 하고 있는 올해 연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소형 철강주들이 그렇게 많이 싸지는 않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철근주들이 아직까지 뭐 PR 5배, 6배 그 사이 정도로 보여지긴 하지만 네. 이 철근주들이 이제 과거부터 좀 디스카운트를 좀 많이 받아왔거든요. 국내 건설 경기 자체가 추세적으로 하향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과거 어떤 밴드 차트를 놓고서는 봤을 때는 네. 지금 아주 많이 싸다라는 느낌은 안 들고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한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과거 고점이었던 2008년도 수준 못지않게 나올 것 같은데 이미 주가가 2008년도 고점에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상황에서 업사이드는 뭐 한 20% 내외 정도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 들어서 이 철강 쪽에 그 어떤 그 전반적인 업황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언제 최근에 업데이트 하셨죠? 아마도 1분기 리뷰가 마지막이었을 것 같네요. 네. 그게 4월 초? 조금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초 정도. 네. 1분기 리뷰를 왜 이렇게 빨리 하셨어요? 아무래도 저희는 좀 실적이 빨리빨리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 네. 리포트 나오시면 네네. 예, 그때 다시 한번 좀 여쭤보죠. 네. 그렇게 하죠. 네. 철강. 철강 막 급등 급락을 막 하는 그런 업종은 아니군요. 묵직하죠. 네, 묵직하죠. 한번 방향 틀면 네, 그렇군요. 네, 용광로입니다. 네. 자 오늘 철강 이야기 뭐 저희가 자주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속속되네. 네, 아주 쉽게 설명해주신 네.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위원님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는 염승원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